조금 전 해외에서 우리 한국 문화를 알렸다는 소식 들어봤는데요. 이번에는 전북 전주에서 미국 정통 재즈 선율이 울려 퍼진다고 합니다. 지구촌이라는 말이 실감나는데요. 장유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북 전주시가 제1회 전주 스트리트 재즈 페스티벌을 통해 미국 뉴올리언스의 정통 재즈 선율을 6월 17일부터 19일까지 전주시민과 관광객들에게 선보이게 됩니다. 전주시는 지난 6월 9일 전주 스트리트 재즈 페스티벌을 더 완벽하고 풍성하게 진행하기 위해 거리에서 리허설과 함께 장비와 악기를 점검했으며 비록 리허설이었지만 거리에 울리는 정통 재즈풍의 사운드는 지나가는 시민들의 이목을 끌기에 충분했습니다. 본 축제 기간에는 전주 한옥마을 오목대 전통정원에서 메인 공연이 진행되며 마루달 야외마당과 대사습청 앞에서는 미니 공연이 진행됩니다. 이번 페스티벌의 메인 스테이지에는 이민건 밴드와 BMK, 재즈 디바인 말로, 뉴올리언스의 제임스 앤드류스, 대한민국 최고의 빅밴드인 브라소닉 빅밴드와 이건희 퀸텟이 참가하며 메인 스테이지뿐 아니라 미니 스테이지에서도 공연은 계속됩니다. 뉴올리언스의 재즈와 전주의 소리는 수백 년 쌓아온 역사와 삶을 닮은 음악입니다. 대한민국 대표 문화 도시인 전주가 일상 속에서 세계의 다양한 문화를 만나는 도시, 우리의 문화 영토를 세계로 넓히는 데 앞장서는 도시가 되길 기대합니다. 복지TV 전북방송 장유진입니다.